네, 울산 수의사에서 전하는 애견 건강 상식입니다. 보시죠.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문화를 선도하는 울산시 수의사회 홍보이사 박지선 수의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동물을 키우실 때 제일 먼저 접하시게 되는 것들 중에 하나인 예방접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들은 출생 후 어미로부터 받은 항체가 생후 한 45일 정도부터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가 기초접종을 시작할 수 있는 최적기가 되는데요. 기초접종 백신에는 혼합 백신, 코로나 장염 백신, 전염성 기관지염 백신, 개인플루엔자 백신, 그리고 광견병 백신이 있습니다. 이 백신들은 평균 2주 간격으로 총 6회에 걸쳐서 이제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기초접종이 완료가 되면 항체가 잘 형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항체 검사를 실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개들은 사람과 달리 형성된 항체가 평생을 가지 않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꼭 추가 접종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한 예방접종을 하고 나면 면역 반응으로 인해서 컨디션이 떨어지기 때문에 편안하게 쉬게 해주시고 외출이나 목욕, 심한 운동 등은 2 내지 3일 동안 금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만일 열이 많이 나고 두드러기, 부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담당 수의사랑 상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 외에도 접종 외에 중요한 예방이 있는데요. 바로 심장사상충과 외부 기생충에 대한 예방입니다. 겨울철이라고 해서 심장사상충 예방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동물이 생활하는 온도가 18도 이상일 경우에 심장사상충 예방을 해주셔야 하고요. 겨울철의 경우는 실내 공기가 환기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먼지 진드기가 번식을 잘 하게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간편하게 약을 발라주시는 것만으로 많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은 말 그대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만일 접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전염성 질환에 노출이 되게 되면 애견은 물론 가족들까지 물질적, 정신적으로 힘들게 되므로 백신 프로그램은 꼭 실시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깐깐한 예방접종 프로그램으로 사랑하는 애견을 전염성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애견 건강의 시작, 예방접종입니다. 이상 울산시 수의사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울산 수의사회의 애견 건강상식, 오늘은 예방접종에 대해 알아봤죠?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니 봉자씨, 그 제멘트인데 봉자씨 가면 어떡해요? 아니 저는 복실씨가 이거 해보고 뭐 느끼시는 게 없나 해서 제가 뺏어서 했죠. 뭐 느끼시는 거 없으세요? 느끼는 점이요? 글쎄요, 뭐가 있지? 복실씨는 예방접종하러 병원에 가자고 하면 그 순간부터 벌벌 떨고 도망다니기 바쁘시잖아요. 아니 제가요? 언제요? 어? 언제? 몇 시? 몇 분? 몇 초? 에? 정말 유치하게. 어쨌든 예방접종은 반려견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이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병원을 절대 무서워하는 적이 없지만 앞으로 건강을 위해 예방접종 열심히 하겠습니다.